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게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16,300원에 15%요. 16,300원에 15%요. 15%. 이 대한전선에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고통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싶네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과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력 수요가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용량의 자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집에서 쓰는 에너지도 요즘에 좀 많잖아요. 전자제품이 옛날보단 좀더 많아졌고 그리고 고효율이라던가 고사양의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소모가 좀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운송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초전도체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가장 전도성이 좋고 저항값이 낮은 게 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한전선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전선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풍력 발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발전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올 겁니까? 바다에서 만든 거를 결국 구리선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가 좀더 많이 쓰일 거고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해저 케이블도 많이 쓰일 거다 해서 사실 기대감이라든가 뭐 영업이익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한때 뭐 때문이었냐? 뭐 구리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때 구리 가격 막 올라가면서 전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한 일순간의 테마로 급등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가 돼버려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카드값을 나중에 이렇게 내가 월한 200만 원씩 꾸준히 받으면 될 것을 한 2천만 원 땡겨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2천만 땡겨받으니까 10개월 동안은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없는 거죠. 가불처럼 땡겨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10개월 동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들어오는 돈은 없이 지금 2천만 원딱 받은 거. 그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개월 동안은 내가 미리 가부를 해서 땡겨 썼으니까 10개월 동안에 돈 들어올 기대감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주가가 너무 한 번에 빵 올라가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고 뭐고 간에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인자는 기대가 없네 하고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약간 불운의 기업 같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인데 한때 너무 급등 나와 가지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덥석 사버리고 조금 빠졌다고 덥석 사버리고 이런 형태들 때문에 지금까지 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저는 대한전선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1,600원대 매수를 하셨을 건데 아마 지금 이제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6,000원대가 돼 버렸고 지금 이제 그 당시로는 1,000원이고 지금은 10,0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사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거품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거품이 다 빠졌을 때 사야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다 할까요? 안 좋다고 할까요? 안안 좋다죠. 좋다고 할 거고 시청자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야, 대한전선 진짜 좋은 기업이니까 사래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낼까요? 아니면 야, 말도 마라. 내가 그거 지금 내 반토막 나가지고 죽겠다. 그거 사지도 마라. 이렇게 할까요? 절대 사지 당연히 마라. 후자겠죠. 절대 사지 마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서 상담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 때문에 주가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빠지게 됩니다. 들고 있는 사람도 손절하게 되고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대한전선이 돈잘 버는 것 같은데 야, 저번에 보니까 누구 상담한 겁니까? 16,000원 사가지고는 힘들다고 사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사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이제 그 자연스럽게 빠진 자리가 제 생각에는 이만원 정도다, 9,000원에서 만원 정도다 생각하고요. 이제 이 9,000원 자리는 제 생각에는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절하고 탈출하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털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털릴 만한 사람들은 좀 털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9,000원에 자리 잡으면은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비중이 이미 좀 많이 15%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하면 더 이번에 좀 많아지기 유리한 때문에 바닥.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건 최소 3개월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추가 매수를 어차피 할 거면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빠진다면 한 7천 원 정도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네.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급등 나왔다고 해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전화는 잘했는데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막 올라오니까 추가하면서 하려고 한다거나 지금 이 자리에 팔아낼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갑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여기서 만 원대에서 한 3개월 이상 버티면은 전화 주시고 무너지면 7,500원이나 7,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전화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